정심. 이 사람을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광주 지역 대표로 임명함. 2021년 12월 29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 한민호.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폭로하다. 기빈 소개에 대해서 우리 한민호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또 여러 각 곳에서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오신 분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따 우선 발제하실 분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 계명대학교의 이지용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문제연구소 최창근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울경 지역대표이신 강석정 목사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고문을 맡고 계시는 이동수 고문님.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하시는 저 쓰레기 정리하고 계시는 염재현 동지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죠. 고교연합 무학여고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지은 선배님. 네. 서울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인사드린 우리 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광주 전남 대표이신 장정심 교수님. 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 분들은 우리 장 교수님께서. 네, 바쁘신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이크를 제가 잠깐씩 돌릴 테니까 이름하고 지금 소속 그 단체 부분에 대해서 잠깐씩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남수. 네. 저는 우리 윤석열 선거 캠페인을 믿어다가요. 현재는 국힘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사무국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풍수지리학 교수를 한 15년 근무하고 사회 그 활동, 정률성, 특히 정률성에 대해서 옛날에 아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남부총장 황일원이하고 그 다음에 한중문학교의 대장 강원구하고 양쪽에서 그 진행했던 사항, 그 사항을 직접 관여를 했고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남수 씨 소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대사 협의회 한국 광주시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도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육계 한 40년 근무하다가 조선유공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회의가 한 3년째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을 많이 가고 또 우리 유학생들이 오고 가고 싶어 오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건물에 한민철시 총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광주시장 후보였던 주기한 후보님을 열심히 도와올린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열공 방공은 1980년대부터 제가 운병계에 있으면서 문장 이외치 않는데 오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으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퇴직했던 퇴직하고 그냥 관심 있는 일이 있는가 찾아보고 다니다가 오늘 저 양림동 갔다가 보고 한번 여기 전시범 구이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소식 듣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하희입니다. 네, 방금 저기 우리 김하희 예, 상임 대표위원장님께서 뭐 주기한 이번 광주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또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또 이 포럼을 통해서 이 세미나가 앞으로의 그 후폭풍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제의 진행을 제가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아까 소개받으셨던 계명대 우리 이지용 교수님의 초안정과 통일전선 공작입니다. 예, 교수님은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국립애교원 교수를 역임하신 후에 지금은 계명대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시는 중국 공산당 전문가이십니다. 예,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기 방금 소개받은 이지용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초안정과 그 이 해외 통일 전선 공작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 이 제가 공부한 사안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그 방금 그 이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바와 같이요. 그 이 중국을 중국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원 이후부터 한 25년 정도 이제 중국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현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 학교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여기 그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중국 정치하고 대외 관계 분석을 하다가요. 한 4년 전에 그 학교를 좀 옮겨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 중국 공산당 이 초안전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발표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여기 자료집에 그 제가 일부러 그 약간 그 자료를 갖다가 조금 더 내용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헤드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을 넣는데요. 그 내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발표는 시간 관계상 그 간단하게 그냥 그 브리핑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고요. 대신에 이 선생님들로부터의 그 이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이 우리의 논의를 갖다가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 여기서 이제 그 초안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대체 이 초안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른바 그 이 한계를 뛰어넘는 무제한 전쟁입니다. 무제한 전쟁.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그 전쟁이요. 그 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을 지금 전개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 초안전 무제한 전쟁 이것을 갖다가 그 외국에서 그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주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통일 전선 공작입니다. 이 통전부 잘 아시죠? 네, 통전부 그 거기서 얘기하는 그 통일 전선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그 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현재 그 중국이 그 이 어떠한 대전략을 목표로 해서 그 지금 그 이 그 대외 전략을 지금 그 전개를 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과연 한반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큰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갖다가 전개를 하고 있는 전쟁론입니다. 이 전쟁론이라기보다는 전쟁 수행 방법입니다. 그 초안전, 초안전의 내용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안전이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여러 가지 그 이 전개 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통일 전선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새로운 전쟁, 이러한 것을 직면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주권, 우리 독립, 우리의 번영, 이것을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의견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피력하는 것으로 오늘 그 제 짧은 발표를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대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현재 우리는 중국과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라 해도 무방하고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 그런데 다만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전쟁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초안전입니다. 무제한전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는요 성격이 완전히 개념하고 뭐든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국가와 국가의 무력과 무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전쟁을 갖다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국방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적을 갖다가 막고 그러므로써 평화를 시키는 이러한 안보 정책을 갖다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을 갖다 증강을 하고 뭐 대응 경제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전쟁을 갖다가 그 중국 공산당이 전개를 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초안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새로운 전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을 전개를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그 어떠한 대외 전략을 갖다가 전개를 하고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무 특히 이제 그 시진핑 현재 그 스크평이 그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진핑이 그 집권한 이후에 그 이른바 그 2049년 그 이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사회 국가를 만든 다음에 100년째 되는 2049년에 그때까지 중국몽을 달성하겠다 이거 갖다가 이제 중국몽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국내적으로는 이제 뭐 대동사회 만들겠다 다 정말 최고의 그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중국몽 달성을 위해서 전략을 갖다가 전개를 해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중간에 있는 2035년 뭐 지금 이거 지금은 이제 2035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국 국내 정치하고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 국내 정치에서 지금 그 이 시진핑이 그 이 1인 독재를 넘어서 지금 영구 집권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올해 그 이 한 10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사실은 2035년입니다. 이 중간 목표 정한 다음에 자기가 영구 집권 하려고요. 이러한 그 이 전략 개념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얘들이 그 이 중국 공산당이 그 그리고 있는 그 이 중국 공산당이 영동하는 중화 민족이 새로 쓰는 재편하는 이러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른바 신천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하 질서. 그래서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뭐 이래가지고 1대1로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운명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운명 공동체는 무엇이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연동하는 중화민족. 중화민족이 재편하는 그러한 전 세계에서 같이 운명공동체와 이익공동체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이 운명공동체라는 게 그 뭐 이른바 그 뭐 대가족이다 뭐 이렇게 그 우리 하나의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간 동양의 막 그러한 그 이 사상을 갖다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개념은요, 그 조금 이게 그 더 내려가면은 그 이 옛날에 그 한나라 한족이 처음으로 이제 그 대륙을 통일했던 한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 한무제에서 동중서가 중간일서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운명공동체입니다. 운명공동체. 근데 운명공동체에서 이게 뭐 내용은 좀 이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뭐냐하면 결국 상하가 있는 위계 질서를 통해서 이거를 구성하는 그러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가 핵심입니다. 상하의 위계 질서. 우리는 지금 그 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과거에 그 이 중국 대륙에 있는 왕조에 우리가 조공하던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베스트팔레 체제로 해서 새로운 그 이 주권 평등, 그리고 영토 주권, 그리고 이러한 주권 불가침, 이러한 새로운 그 국제 질서에서 지금 우리 살고 있고, 이걸 갖다 우리는 자유주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개념이 다르다. 즉 중국 중심에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중화민족이 중화민족의 중국 중심의 상하 위계 질서를 갖다가 다시 하겠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그 안에 파헤쳐 들어가서 그 핵심을 갖다 딱 보면 위계 질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만들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와는 다른 그러한 그 질서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이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의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갖다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얘네들이 뭐 만들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위계적인 이러한 질서 과거 19세기 이전의 질서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전개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시진핑 들어서 1대1로 뭐 이러한 전략을 내왔고요. 그래서 이제 중화경제권 만들겠다, 뭐 그 위안화 국제화해서 자기들 기초통화 만들겠다, 이 지역을 갖다가 그래서 그 이 지역을 갖다가 중국에 종속된 그러한 그 이 지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 얘네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미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 미국입니다. 현재 자유주의 질서를 갖다가 1945년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립하고 그걸 갖다가 유지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지금 얘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이 아시아 지역 또는 이 서태평양 지역에 되게 투사되고 있는 그래서 이 질서를 갖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부터 미국이 갖다가 몰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얘네들의 군사 전략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양 전략으로 1도 전선, 2도 전선, 3도 전선으로 나눠서요.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는 뭐 1도 전선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남중국해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도 전선, 3도 전선, 더 나아가서 이제 4도 전선, 5도 전선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해양을 갖다 장악을 해서 여기를 갖다가 중국 공산당 중심에 중국이 중국의 세력권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미국을 갖다가 이제 그 미국을 갖다가 이제 그 패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그 이 세력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그 이 얘들의 그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초안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들을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목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전략 실행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자면은 그 이 미국의 그 이쪽에 그 이 동맹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허브앤스폭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일 동맹,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그리고 미태국 동맹, 미필리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미호주 동맹 이러한 동맹을 갖다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1도 전선, 2도 전선, 3도 전선 사이에 이걸 갖다 가만히 보면은요,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내해입니다. 내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이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얘들이 중국이 바로 자기들의 그 이런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된다. 이거 뭐 무력으로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갖다가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갖다가 해체하거나 또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필수로 얘네들이 이해관계다. 이게 바로 전략적인 이해관계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접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 큰 전략 구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제가 그 이 중국의 그 이 정치 경제 아를 갖다가 이제 그 계속 그 이 그 연구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국 공산당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외부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중국은 향후에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향후에 50년 또는 100년이 가도 절대로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어떤 식으로 패권 국가가 됐었느냐. 그러한 힘을 갖다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 너무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그 개혁개방 이후에 1978년도 12월 이후에 뭐 개혁개방을 다 이득 40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독특한 그러한 그 이 발전 모델을 갖다가 그러니까 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쟤네들은 이게 중국 모델이다 또는 그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은 이미 2008년도에서 2000년대 말이면 이미 그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2010년대까지 지금 2022년이죠. 그래서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모델을 가지고 계속 이끌고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적으로요, 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모델 자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당군 또는 당국가 중심의 이로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식해서 해오는 이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자체가 이미 폭발의 임계점을 이미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고 뭐고 이런 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채의 만리정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부채 문제라든지 생산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미 한계를 갖다 한참 넘었습니다. 이게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게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정치 경제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계산할 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도 되면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모델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 습근병이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 그 10년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순이 너무나도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 발전의 한계, 발전이 아니라 성장의 한계도 있고요. 발전은 이미 저하된 상황이고, 그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 이 그 더군다나 군사력도요. 군사력도 지금 그 거의 뭐 군함이라든지 거의 뭐 그냥 모듈로 찍어내듯이 지금 대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찍어내고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과연 미국을 갖다가 상대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 평가에서 없습니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18년도에 중국의 해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증강을 방치하면 이미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 인도태평양 함대는 단독으로 대응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이걸 갖다가 이 군사력을 증가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파워 즉 그 국력이라든지 경쟁력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뭐 문화력 같은 건 말할 수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고 이걸 가지고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걸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새롭게 설정한 이 개념 이 자체가 바로 이 초안전입니다. 1998년입니다. 1998년이요. 1998년도에 이거는 이제 책으로 나온 겁니다. 책으로 나온 게 차오량하고 왕샹주의라고 하는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공군입니다. 공군의 그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령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 개념을 갖다가 이거 갖다가 제시를 해놨고 이것이 제시가 되면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핵심부뿐만 아니라 그 인민해방군 내에서 이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들이 이것은 이거야말로 마오쩌둥의 군사 이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대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전략적 우위 이점을 갖다가 21세기에 새로운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거가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내부 자료에는 물론 이제 초안전이라는 개념은 안 나옵니다. 그 군사 간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중국 전략론 거기 보면 이 초안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초안전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무제한전입니다. 무제한전. 즉 전쟁의 개념을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사고
전쟁은 공식적인 그러한 무력을 군대와 무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무력으로 압도하고 제압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쟁 개념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도 바꾸고 즉 그 이 전쟁의 개념에서는 전시와 평시의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전시 평시 개념은 없어요. 지금도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이고 우리는 항시 전쟁 반드시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과 군부의 그때 개념도 없다. 이거는 민간이 곧 군이요, 군이 곧 민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수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단이 다 무기다. 모든 수단이 무기다. 군사, 여기에서 초안전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군사 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 이거는 초안전 군사수단 무기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군사수단 무기가 어떤,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 그냥 무제한. 모든 것이 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 무기가 될 수 있고, 돈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그 핸드폰도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사상, 이념,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것도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래서, 그 상대국의 그 무력이, 그 이게 뭐, 영토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군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군부, 민간, 사회, 기관망, 사회 기관망,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 사이버 공간, 모든 것이 다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금기를 두지 마라. 어떠한 금기도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차오량, 저자 중에 그 대표저자인데 차오량이 내부에서 자기들,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 군인들하고 거기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다못해 우리의 도덕적 관념, 우리의 사고, 양심, 윤리, 규범 이런 것들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비양심, 비도덕, 그리고 비규범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비양심, 비규범, 비도덕 뭐 이런 걸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도덕과 비도덕, 양심과 비양심 이것까지 다 무제한으로 풀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냐. 자, 그렇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냥 하나의 주체에 불과합니다. 바로 전체 중국을 침공을 해라. 그래서 이미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체에 당, 정, 군, 민, 학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공산당의 정부인 중국 정부, 그 다음에 그 민간인, 그 다음에 군인 당연히 들어가고요.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은 당의 무력이니까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 이 전문가,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동을 할 수 있는 총동원 체제를 갖다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파교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뭐 남아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여행객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다 총동원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바로 동서남북 중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으로 동원해서 동서남북 중으로 공격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뿐만 전방위가뿐만 아니고요. 상하,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게 총동원을 해서 총동원이 총격해라. 뭐 이런 체제를 갖다가 이미 구축해서 이걸 갖다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바로 미국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파워가 가지고 안 되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저들을 갖다가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이 초안전을 갖다가 해오고 있고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략구도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오쩌둥의 이른바 군사사상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갖다가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마오쩌둥의 공산당 혁명 전략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인민전쟁, 그러니까 민간을 갖다가 전쟁에 다 동원한다는 것이고요. 적극방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포위 성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전략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마오쩌둥의 혁명을 얘기할 때 농촌 농민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을 갖다가 장악해서 도시를 포위하고 거기를 갖다가 고립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장악한다. 이러한 전략을 갖다가 전개를 해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초안전에 이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대로 개념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과거에는 국민당과 싸울 때는 중국 대륙에서 국민당을 상대로 이것을 갖다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하고 있다. 그것이 그 전개 방법이 바로 초안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 이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의 적이었던 이 국민당입니다. 국민당이고 국민당의 근거지 중심이 남경, 샹하이, 베이징과 같은 도시였다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바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 구도에서 그 과거의 국민당은 오늘날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미국과의 미국과 그 자유주의 연맹 그리고 동맹 국가들 뭐 영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 국가들이 약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변을 포위해서 미국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또 무너뜨리는 그런 공작을 갖다가 지금 전개를 세우고 있다. 마오쩌둥의 사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초안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안전쟁이라고 하는, 무제한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양상, 방법, 전법이라고 하는 건 무제한인데, 여기서 이 저자들이 얘기한 게 이해를 못하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예시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제시한 게 24개 정도입니다. 여기서 군사전에는 핵전, 전통전입니다. 전통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쟁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24개의 개 중에 하나의 불과입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생화학전, 생태 환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전, 전자전, 게릴라전, 테러전 이런 것들 이제 군사전으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유사군사전으로는 외교전, 네트워크전,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 범죄전, 공갈 협박전 그리고 이제 비군사적으로는 금융, 무역, 자원, 원조, 법률, 경제제재, 미디어, 이념전. 이 여기서 오늘 이거 공자학원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미디어, 이념전, 이 중에서 그 비군사전의 이념전 중에 이 전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좀 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초안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첨단 이 무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압도적인 이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이거 얘들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우회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방법에 그러한 이 싸움을 전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 편종률과 현재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초안전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더 들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 가지 갖다가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전이라든지 테러리즘이라든지 해외 통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합을 해서 상황에 맞춰 상황과 속도의 조건에 맞춰 공격을 반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단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 초안전 공격이 방금입니다. 선한 문제.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거에 이게 지금 이 공심원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국민당이 있고 한다면은 바로 주변을 갖다가 장악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이 내부에 침투해서 여기를 갖다가 흔들어 버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인데 이것이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이 지금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방국가 자유세계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장악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세계 전략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안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무제한전쟁을. 여기 초안전에 나온 예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니까 야, 초안전을 그러면 어떻게 전개하냐. 그러면 그거 한번 예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얘기하냐.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요.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전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금융에 은밀하게 자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놓은 다음에 시기가 되면 바로 이 미국 시장에 미국 금융 시장을 갖다 집중 공격해라. 그래서 거기에는 중국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도용해서 돈을 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뉴욕 금융 시장에 이 사이버 전자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해킹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켜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국 전체의 금융 혼란이라든지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와 ZTE와 같은 전자장비 통해가지고 정보통신망에 각종 칩, 말웨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악성 칩을 갖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한 게 거의 다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거기서 중국에서 이런 핵심 기판을 갖다가 설계를 하잖아요. 이게 애플에서 발견이 된 건데 애플에서 거기 했는데 설계 도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나중에 빨리 살펴봤더니 그 조그만 부품 하나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딱 봤더니 중국 공산당이 은밀하게 거기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쫙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퍼뜨린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정보통신사회에서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금융상황, 경제공황,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란을 갖다가 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 사회가 상당히 교란에 빠질 거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우리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진보 좌파들, 미국의 진보 좌파들, BLM과 말씀드렸죠. BLM이라는 게 안티파라는 게 이게 지금 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실입니다.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진보 좌파 그룹들을 갖다가 평소에 공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들을 추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소요를 입힙니다. 소유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융공황에, 경제공황에, 금융공황에, 사회 시스템 마비에 거기다가 지키고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회 많이 고란을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 공산당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거의 빈사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 그때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동원해왔던 준비해왔던 무력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갖다 적당하게 미국의 해변에서 전개를 해서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은 우리 중국에 힘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손자문법에서 얘기하는 사우디 앙프 이런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전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국을 중심이 미국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바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여기에 이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는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여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침투해 와서 전사회 엘리트, 지역사회 여기를 갖다가 이른바 여기서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과의 연대전선을 갖다가 은밀하게 구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방법이 하나의 해외 통일 전선, 해외 통전입니다. 해외 통일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지금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상대국의 진보 좌파들이 정당, 우리나라에는 여당, 야당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단체, 시민 단체, 그리고 현지 우리 유학생, 중국인 거주자, 화교, 그리고 우리 종교 단체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등등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대전선을 구축해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이거 갖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 갖다가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치 공작전이라고 하는 엘리트 베이스전인지, 이러한, 공작을 갖다가 지금 심각하게 전개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그 사회를 실질적으로 한 사회에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도 말씀드리면은 이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미국 현재 바이든이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예전에 그 부통령이 되는 시점부터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그 대리부패라고 하는데 바이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들. 그 아들하고 친인척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장을 뽑아서 그 아들 이제 헌터 바이든 혹시 말씀 들어보셨죠? 헌터 바이든 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터 바이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부패한 가게가 지금 바이든이다. 근데 바이든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상당한 일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작을 다 전개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미국뿐만 아니고요.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과거에 얼마 2019년 전에 대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층부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매수하고 폭파시키고 친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영향력 행사하는 이런 공작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이를 추가해서 실체를 갖다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응을 시작한 게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다시 친중 노동당으로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했는데 호주 사회가 맨 처음에 각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아주 힘겨운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은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독일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상황에서 우리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미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흡수통일되는 모든 이런 청안 공작에 의해서 흡수되는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는 차원이었는데 그게 홍콩 사태, 이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갖다가 일국 연대를 갖다가 약속을 어기고 그걸 갖다가 중국화하는, 중공화하는 그러면서 대만이 사회가 각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중국의 독립을 갖다 지키기 위한 이 상태로 변하게 하게 된 건데요. 대만 사회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만의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이 군의 최고 안보의 최고 수뇌부들. 안보의 최고 수뇌부들의 반 이상이 중공 앞잡이들로 다 매수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언론, 방송, 교육, 학자, 교수들,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도 이제 바뀌어서, 그러한, 이게 대만이니까. 우리는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통역 공작은 목적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거는 매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초안전에 수많은 정법이들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풍정권이 있어요. 통일전선부, 인민해방군, 선전부, 국가안전부, 대외연합부, 국무원사는 정무기고 여기에는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들어갑니다. 민간기업. 중국 공산당 체제하에서는 민간기업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작 중국 공산당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전부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사회조직 중국에는 순수한 민간조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당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국의 우호친선이라든지 이게 지방정부에서 오고 뭐 민간단체 왔다라고 하는데 전부 중국 공산당 지부이고요. 그들은 유목적적 목적을 띠고 우리의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해외 통전을 전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공작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타깃이 어디냐? 뭐 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전개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할 때 보통 이제 위장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중앙조직부터 지방조직, 여기 광주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그 이 한중 우호, 한중 친선, 한중 국제교류 뭐 이런 형식으로 쫙 그 지구가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 전부 통정기관입니다. 통정기관. 그래서 이걸 대외적으로 이제 그 다 위장해서 전형적인 공산당, 혁명전략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거는 이제 그 중국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조직이, 얘네들이 공산당 애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느냐. 그래서 중국의 저기 뭐 산동성에 무슨 취샤현이라든지 이런 현대에 있는 뭐 무슨 단체다, 무슨 종교단체다, 불교단체, 또는 천주교단체다, 기독교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는 그런 순수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교류, 걔네들 전부 다 통정기관으로 들어오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다못해 여기에는 지금 뭐고 있냐, 얘네들은 범죄조직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그 사막회 아시죠? 사막회와 장교들이 강한 연대구조를 해서 지금 하나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사막회가 연계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해외 통정공작을 하는데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교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 여기에 비트코인 들어가서요, 비트코인 마약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뿌리기 아니면 깊숙이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마약만 들어오느냐, 그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범죄조직이고요. 범죄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여기는 야당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미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마약이 들어가서 마약과 범죄 조직과 이들이 들어가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미국 사회 지방 정치인, 교수, 방송, 언론인,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 다 매수됩니다. 다 매수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장악해야 될 대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 대한민국. 그래서 여기 내에서 이들이 초안전쟁을 갖다가 초안전쟁에 이들이 적지하고 있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이런 데 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만 모르고 있다.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이요. Follow the party. 상업펀드. 이거 뭐 부정선거 이거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상업펀드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무수히 많은데 지금 우리 인터넷 구글 키워드만 집어넣으라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제가 이게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전체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하나의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걸 갖다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파편화되고 분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나가더라. 정부 차원에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그 어떠한 그이 조직적인 조사와 분석과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게 흘러나가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무관은 무대응 무조사 의도된 내면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중 종속 국가화된다. 겉에는 대한민국 체제는 있지만 얘네들이 이거 다 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로 초안전쟁이 은밀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로 우리가 어느새 모르는 게 정치 차려보면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각성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초안전 20세기 후반에 연이어 발생한 그 비군사적 전쟁 행위 해커 전법이랄지 또 정보 파괴랄지 금융 테러 언론 위협 또 생화학전 이런 초안전에서 제기한 24종의 이런 전법 중에 이것들은 단일 또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중조합해서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주셨고요. 현재 모든 군사적, 비군사적 행위도 이 초안전 하나의 사고로 그 전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발제는 중국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겸 에포크타임스 국내 뉴스 에디터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최창근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강중 그 종일성 그 동상 앞에서 예, 그 종일성 동상 부분에 대한 철거와 그리고 또 개명 촉구를 했던 그 기자회견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근원적인 이유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발제 내용이 주제가 강주 종일성과 통일 전선 공작입니다. 연구원님은 한국 애국어 대학교에서는 행정학 박사 과정을 또 수료하셨고 경세가 위공 박세희를 비롯해서 많은 저서를 내셨습니다. 이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